형에는 이제 우리가 정통 명리에서는 형이 많아, 그렇죠? 삼형살, 이형, 뭐 자묘형, 뭐 진진오호해서 자형,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거 다 안 쓴다. 우리는 다 안 쓰고 그냥 형에는 이제 인사신, 그다음에 축술미 이렇게 세 개만 쓴다. 두 개만 딱. 우리 그 삼형살만 쓴다. 이게 이걸 갖다가 뭐라 그래? 삼형살이다. 이렇게 삼형살. 세 개가 그 대신 정통명리하고 다른 게 있어. 정통명리에서는 그냥 인사신이 다 있으면 무조건 삼형살이라고 그래. 그런데 수원명리에서는 그게 아니고 이 세 개가 붙어 있을 때만. 예를 들어서 인이 있고 사가 있고 여기 신이 있다. 이럴 때는 하나가 떨어져 있죠. 그러면 이거는 삼형살이 아니야. 세 개가 이렇게 붙을 때. 근데 이제 신운이 왔다 그러면 뭐야? 신운이 오면. 신운이 왔을 때는 붙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때는 이제 삼형살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형살도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 아예 사주에 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사주에 삼형살이 있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주에는, 이게 세 개가, 사주에 아예 세 개가, 삼형살이 딱 있는 경우가 있어. 두 번째는 사주에는 두 개밖에 없고, 운에서 하나가 오는 경우. 운은 대운에서 하나 오든, 세운에서 하나 오든. 대운에서 왔다 그러면 뭐야? 5년 동안 삼형살이 작용하는 거야. 세운에서 왔다 그러면 그 해에만 삼형살이 발생하는 거야. 세 번째는 사주에 한 개가 있고, 대운에서 한 개가 오고, 세운에서 한 개가 오고, 이렇게 왔을 때도 삼형살이 오는 경우가 이렇게. 삼형살도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아예 사주에 삼형살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사주에는 두 개밖에 없는데 운에서 올 때, 또 사주에 하나, 대운에서 하나, 세운에서 하나 이렇게 오어도 그것도 삼형살은 삼형살이야. 그래서 그러면 사주에 세 개 있는 거하고 운에서 온 거하고 그러면 삼형살의 그 효과는 어떠냐? 그건 똑같다, 똑같다. 삼형살의 그 효과는 똑같은 거야. 운에서 와서 삼형이 이루어지든 사주에 삼형이 있든 똑같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 이제 삼형살이 있으면 이렇게 삼형살이 있으면 이제 대개 보면 누군가 이제 삼형살이 있더라도 이 누군가 깨지는 순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제일 먼저 깨지는 게 가운데에 있는 거야. 삼형살 중에 가운데. 이게 제일 약해. 왜냐하면 사신 앞 인사천 해가지고 인사천 해가지고 이 가운데 게 항상 이렇게 항상 삼형살 있으면 이제 가운데 게 기본으로 뭐야? 중간에 있는 게 제일 먼저 깨진다. 중간. 왜? 중간에 있는 게 양쪽에서 깨지니까 제일 약하죠. 그래서 가운데 있는 게 제일 먼저. 그런데 무조건 중간 있는 것만 다 깨지는 게 아니다. 사주 구성상 제일 약한 거 있죠? 제일 약한 거. 이게 제일 약한 게 사주 구성을 봤어요. 예를 들어서 술이 있는데 여기 축이 있고 뭐 여기에 뭐 진이 있다. 그다음에 여기 미가 있다. 이렇게 축술미 삼형살이 있더라도 뭐 여기는 뭐 개축이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임진이고 뭐 임진이나 경진이나 뭐 이렇게 보면은 축술미 삼형살인데 원래는 가운데 게 깨진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근데 사주 구성을 보니까 이 술토가 더 멋쓰게가 있어.
다 반대 세력 속에 들어가 있죠. 이럴 때는 술토가 먼저 깨진다 이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약한 거 구성상 제일 약하죠. 사주 구성상 제일 약한 술토가 먼저 깨진다 이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중간에 있는 게 깨지는 걸로 보는데 왜 중간에 있는 건 양쪽에서 터지는 거 아니야. 그렇죠. 얘 가운데 있는 놈은 양쪽에서 터지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는 얘가 양쪽에서 터지지만 무슨 쇠가 강해? 주변이다. 금수쇠가 강하죠. 그럴 땐 수토가 먼저 깬다 이 말이에요. 아, 요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모르면 사주 못 풀어. 이걸 모르면 이런 것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게 나와야 돼. 그렇지 않으면 구체화 안 되면 사주를 구체적으로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주를 구체적으로 풀려면 이런 내용들도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인사신이 있다 그러면 앞으로 정통명리에서는 인사신이 있으면 인사형, 사신형, 인신형 이렇게 다 형이로 보죠. 그렇게 봐 정통명리에서는. 근데 우리는 여기서는 그렇게 안 보고 그냥 인사는 뭐야? 인사천만 보는 거야. 사신은 그냥 사신만 보고 인신은 인신축만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인사신은 저렇게 보고 이제 축술미 있죠. 축술미. 이 축술미도 보면 축술형 그렇죠. 그 다음에 술미형. 그 다음에 뭐야? 충미, 충 이렇게 나와. 근데 정통명리에서는 축술형, 술미형, 충미, 충미도 형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거 옛날에 공부할 때 정통명리 공부할 때 보면 합, 형, 충 막 세 개씩 막 섞여 있어. 그럼 복잡해. 근데 선명리에서는 충미, 충은 뭐라 그래? 그냥 충으로 쓰는 거죠. 형이 아니야. 그냥 충으로만 써. 축술형, 술미형이 있는데 요거는 형이라고는 하는데 우리가 구구단에 올 때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 팔형충이라고 그랬죠. 왜 팔형충이라고 외우라고 그랬어? 팔형충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육충이 있죠. 육충 플러스 축술형, 술미형. 그래서 이형. 6층 플러스 2형 해갖고 뭐라고 그랬어? 8형충으로 외우라고 그랬어. 8형충으로.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2형이라는 것은 형이 아니고 그냥 형은 형, 부르기는 형인데 충하고 똑같이 써먹는 거예요. 이 축술형이나 술미형은 축술충이나 술미충이나 똑같아. 충하고 똑같이 써먹어. 그러니까 6층 플러스 2형은 팔형충을 그래서 팔형충이로 외우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그냥 팔형충이로 써먹고 그래서 순수한 형은 뭐야 이게 세 개 붙어 있을 때 요걸 갖다가 뭐라 그래? 삼형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삼형살. 그래서 삼형살이다 그러면 인사신 축술이만 써먹는다. 그것도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 붙어 있어요. 세 개가 붙어 있을 때만 삼형살로 쓴다. 그래서 이 삼형살이 있으면 대개 다른 거보다는 하여튼 왜냐면 삼형살이 있으면 이 삼형살이 다 깨졌다는 얘기야. 서로가 이게 다 깨졌다는 얘기야. 이게 다 깨졌으니까 얘들이 작동을 해 못해. 작동을 못해. 작동을 못한다는 얘기는 얘들이 제압수단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못 써먹는다는 얘기야. 그러면 제압수단이 없어지면 내가 물을 컵으로 물을 떠먹어야 되는데 컵이 없어. 그럼 물을 먹을 수 있어? 못 먹어? 못 먹잖아. 그렇죠? 컵으로만 떠먹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삼형살이 있으면 내 사주에 그러면 내 사주에서 어떤 제압수단이 작동을 해야 되는데 작동하는 놈이 세 개가 깨져버린 거죠. 그러면 뭐 할 일이 돼야 안 돼? 한 일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또 반드시 이 중에서 약한 놈이 깨지죠. 약한 놈이 깨지니까 그 누군가 상해하게 돼 있어. 근데요, 축슬미 같은 경우는 세 개가 다 토잖아요. 그러니까 토래도 관계없어. 그 토가 재면 재나 관이 되잖아.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자 사주에 관이 없이 축슬미 삼형살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쟤가 남편이잖아. 그러면 이걸 남편으로 안 봐. 이런 애들하고 결혼한 거는 그건 헐령 이렇게 깨진 거하고 결혼이 되더라도 그거는 오래가 못 가. 오래 못 가. 반드시 이혼을. 위치는요. 일지 밑에 있어 갖고 제일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자리 중에 어디 있든 관계없어. 이제 일지는 배우자궁이 되니까 그럼 없죠. 배우자하고의 관계가 문제가 되지. 그래서 그러고 이제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이런 것도 그래서 이 사주의 인사신 삼형살 이게 이제 어떤 사람 보면 이게 인사신 이렇게 돼 있어요. 아이고 지지 삼형살 있으니까 안 좋다. 이거 삼형살 아니라고 그랬죠? 아니야. 근데 이제 요런 사람들은 신운이 오면 무슨 일이 발생해? 이제 삼형살이 걸려. 그럼 그때 누군가 상해. 그 중에서 이 중에서 약한 놈이 깨질 거 아니야. 그렇죠? 약한 놈이 깨지면 그 사람이 상해. 그러나 삼형살이 왔다고 해서 어떤 때는 진급도 되고 어떤 때는 또 돈도 벌을 때가 있어. 삼형살 오네. 사주 구성상.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사주를 통해서 아 이런 상황하에서는 오히려 돈도 버는구나. 아 이런 상황하에서는 어떤 게 왜냐면 이 세 개가 있으면 얘나 얘는 써먹을 수가 있잖아. 그렇죠? 가운데 거는 아주 못 써먹지만. 근데 삼형살이 열렸는데 축술미 삼형살이 열렸는데 이게 재야. 이게 재면 이 토는 무너져도 다 뭐야? 토죠. 을축이축과 진술축미가 다 있어 지지에. 토는 무너져도 토야. 그렇죠? 그러니까 다 무너진 토도 토는 토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 뭐야? 거부야 거부. 왜? 토가 다 섞였어. 토가 무너져서 섞였지만 내 거가 됐으니까. 왜? 토는 목일간이 토는 뭐야? 그러니까 목일간이 갑진일주가 진술축미가 다 있다. 예를 들어서 갑진일주가 진술축미가 다 있다. 이거 거부팔자야. 이런 것들 특이한 게 있어. 근데 그분데요 또 마누라잖아요. 진짜 부인. 아 근데 이제 마누라 근데 이제 이거는 다 깨져 버렸으니까 다 깨져서 섞였으니까. 이론이야 이론. 이게 많아도 왜 얘들이 각자가 아니고 다 부서져서 하나로 뭉치기로 변했죠. 아 그러니까 이건 이론이야.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아 근데 이제 그렇지 그렇지 여기도. 하여튼 목일간이 진술축미가 다 있음. 근데 이제 을축일간인데 예를 들어서 미고 술이고 이런 사주가 있어요. 정미 기묘가 있어. 이러면은 여자가 이제 관이 없으니까 얘들이 다 남편이야. 근데 이럴 때는 이거 남편이로 안 봐. 이거 하나로 봐가지고 하나 남편이 하나. 그리고 이게 남편. 남편이 헛되었으니까 저기 그리고 이게 이걸 하나 했으니까 요게 있으니까 이제 요게 남편이 됐으니까 한번 이혼하고 하나 또 데리고 사는 거야. 또 이런 애들은 그래서 이 남편이 됐더라도 이렇게 다 깨져버리면 이혼하는 거야. 이혼하게 돼 있어. 100%. 이런 것은
딱 보고 당연히 이혼 한번 했, 저 이혼했지 그러면 딱 맞아. 왜 미투하고 하는 거야? 미투하고. 미투하고 왜 제일 가에 있으니까 아직 안 깨졌잖아. 그러죠? 그러니까 미투하고 했다가 삼형살로 깨져서 이혼하는 거야. 그리고 새로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깨진 사람들은 보면 저게 이제 깨졌지만 남자는 남자죠. 깨졌지만 남자는 남자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남자를 자주 막 여러 남자하고 막 사귀는 거야. 그냥 도화가 심하지. 왜 사귀었다 깨지고 사귀었다 깨지고 사귀었다 깨지고 그러는 거야. 쉬었다가 합시다.